아, 저는 저희 청취자분들은 이러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 실망입니다, 진짜. 왜? 아니, 김지훈 박사님한테 뭐 궁금한 걸 물어본다든지, 뭐 오늘 어떤 얘기 하시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와, 이쁘다가 뭡니까? 근데 아, 여자분인 것 같아. 뭐가요? 아니, 성함이. 남자고 여자고 아, 그래. 간에, 지금 외모로 지금 갈 때입니까, 지금? 컨텐츠 내용으로 가야죠. 왜 이렇게 열을 받아? 자, 100분 토론 진행하고 계신 김지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100분 토론에 정 프로가 잘 나간다 보니까. 아니 뭐야, 후맛이야 야. 아니 근데 뭐또 중요한 이슈가 또 있어갖고 잠깐 또 갔다 왔으니까. 젠더? 그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게 아마 잘 잡어. 자, 우리 김지훈 박사님. 오늘도 저희가 갈 길이 멉니다. 예.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뭐 얘기는 안할 수가 없는 아, 거죠, 우리가. 그거 해야지. 그게 제일 핵심이니까. 그거 해야지. 네. 또 가신다는 거 아니야, 하노이에. 아, 그럼 언제 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저 27일 아침 일찍 떠나요. 그거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다녀오세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녀올게요. 지금? 아,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중계하시는 건뭐 아닐 일종의 거고. 중계죠. 아, 중계하시는 네. 거예요? 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프랜차이즈가 있더라고. MBC는 김지훈 박사, 뭐 JTBC는 그김 교수님이 또 가시나 김 모르겠는데 교수님은 아마 SBS랑 SBS를 같이 걸고 갖고. 제가. 아, 딱 프랜차이즈가 돼 아, 있어. 방송국들이 이제 미리 자신들이 섭외를 하는 선호하는 거지. 그렇지. 전문가분들과 하여튼 잘 다녀오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 북미 네. 정상회담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일단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약간 온도가 전과 좀 다른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겁니까? 뭐좀될 어떻게 것 되는 거예요?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생긴 것 같더라고요. 뭐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요, 이번에는. 예. 지난번에는 사실은 첫 만남이니까 약간 좀뭐 인사만 했어? 뭐 이래도 됐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가 있어야 되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거슬리는 게 오늘 이제 아침 뉴스에 나왔는데 다음 주 초에 아마도 뮬러 특검 보고서가 나올 거다는 얘기가 아이고. 있어요. 다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그러니까요. 아, 다음 주에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아직 컨펌된 건 아닌데 그런 이제 정보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아마도 뭔가 이제 정말 영어로 말하자면 텐저블한 손에 잡히는 그런 결과가 뭐가 조금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어떤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경제 제재를 뭐 풀어주는 정말 근본적인 거는 뭐 물리적인 시간으로 봐서도 그만큼 나갔을 가능성은 좀 적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소위들 얘기하는 이제 스몰 딜이라는 것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연락사무소 설치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예. 근데 연락사무소 설치하게 되면은 사실은 보는 입장에서 이미지상으로 굉장히 좀 대단한 거기는 하죠. 미국 사람들이 이제 평양에서 왔다리 미국 갔다리 하는. 공무원이 어떤 평양에 주재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마 좀 상징적으로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뭔가 이제 그래도 경제적인 걸 숨통을 좀 트여줘야 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사실 제일 바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뭐 개성공단까지 틀어준다면 사실은 그거는 미국 측에서도 꽤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성공단을 굉장히 민감해하기 때문에. 왜냐면 캐시카우니까.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약간 산업적인 부분이잖아요. 관광이랑 또 다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원유를 좀더 확대를 해준다든지 공급하는 걸. 뭐 그리고 이제 철도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눈 감아준다든지 우리 미국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하고 이제 협조하는 거에 있어서 뭐 그런 게 나온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북한이 뭐다 내놓을 건또 아니거든요. 영변 뭐 핵시설 같은 거 사찰하고 검증하는데 이제 일부 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그리고 뭐 풍계리라든지 동창리 이쪽을 와서 이제 검증하는 거뭐 이런 거뭐 그런 정도 되지 근데 않겠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핵화 너무 서두를 거 아니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거의 같은 시간대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좀 해줄게. 이런 네. 스탠스로 했는데 사실 그거를 오늘 아침에 기사를 쭉 보니까 오히려 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무엇을 할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방국에서 동맹국의 대통령이 이 역할을 내가 해줄게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받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띠면서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쪽의 반대를 조금 이렇게 극복하는
뭐 그런 모습 모양새를 갖추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들도 있더군요. 근데 이제 경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경협을 누가 맡아서 하느냐가 이슈는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는 하느냐 마느냐가 이슈인 거지. 예. 그걸 하게 되면 이게 경제 제재를 사실 풀어주는 거랑 그렇죠.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험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뉘앙스도 있지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법의 문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철도 부분 같은 건 우리가 좀 하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달라는 그런 뉘앙스도 있을 거고 트럼프도 이제 뭐 시간에 데드라인 두지 않겠다라는 거는 일단은 비핵화를 하는 데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기 임기는 절대 못하고 대신에 이제 뭔가 뭐랄까 좀 큰 한방 이런 게 있다면은 제가 트럼프라면은 이제 2020년 대선 스케줄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 지금 터뜨리기는 사실은 조금 일른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글쎄 뭐 굉장히 원하는 만큼 둘 간의 협상이 너무 잘 돼서 다 되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 어쨌든 단계적인 뭐 밟아 나가곤 있지만 빅딜이 나올 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래도 사실은 2017년 생각해보면은 대단한 거죠. 그렇지. 예. 예.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예. 그것도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부터 시작된 거니까 사실 거의 1년 된 1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죠. 뭐 그런 정도만 나와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지 않나 그러고 있어요. 아마도 대선 일정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풀다가 대선 직전에 뭐 큰 거 한 번 빵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죠. 타임라인을 맞춰본다면은 2020년 스케줄에 맞추지 않겠나. 근데 실제로 미국 유권자들이 이 이슈를 표심을 가를 만큼 관심이 그렇게 있어요. 관심이 있어 합니까? 아니 없어요. 지난번에 없어요. 국정연설 할 때도 보니까 이 이슈 얘기할 때 아무 미동도 없던데. 네, 전혀 없고 그 외교 이슈는 원래 투표를 할 때 전혀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트럼프의 중요한 점은 트럼프가 워낙에 논란의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를 지난번에 찍었고 또 지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뭔가 명분을 줘야지 투표장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 투표라는 거는 선거 결과라는 투표 같은 거는 내가 뭐 누군가를 설득해서 나를 찍게 만든 게 아니라 나를 찍을 수 있는 사람들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걸 이런 업적 같은 걸 막 세운다는 거는 미국 사람들이 뭐 북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뭐 북한이 비핵화를 어떤 뭐 평화를 구축하고 뭐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뭘 했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국내적으로 상당히 뭐 좀 힘든 일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러시아 게이트 이제 뭐 밀러 특검 보고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좀 동력은 될 수 있고 덮을 수는 있는 살짝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죠. 특검이 이제 꽤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곧 보고서 나오니까. 근데 뭐 아직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뭐 지금 뭐 분위기는 일단은 굉장히 좀 강하게 가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예. 뮬러가? 예. 오, 여기서 여차 잘못하면 뭐 탄핵이니 뭐 이런 거 나갈 수도 있습니까? 해볼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현명한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글쎄 지금 임기가 어쨌든 반환점을 돈 상태에서 질질 질질 끌고 이제 사실은 이제 한 10개월 지나면 선거전으로 들어가는데 굳이 특검을? 아니 굳이 탄핵을? 탄핵이 되겠냐 이거 괜히 탄핵은 일단은 안 되죠. 괜히 이슈만 만들 민주당 입장에 이슈만 들면 왜냐면 반으로 딱 나누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탄핵이냐 아니냐 이렇게 되면 어디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뭐 50%도 지지율 안 되는데 집토끼 확실히 챙기는 그런 효과가 있겠지. 결집 시켜줄 그러니까 게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야구를 좋아해. 야구를 보면요 이렇게 이렇게 말루에 있을 때. 타자가 홈런을 쳐서 말로 홈런을 하는 것보다 계속 안타를 쳐주는 게 사실은 투수 입장에서 훨씬 더 부담이 커요. 피가 바짝바짝 감독이 아주 피가 바짝바짝 마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클리어해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괴롭히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잽을 계속 매기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아니, 김 박사님 이러다가 또 야구 해설가로 나온 거 아니야? 아, 제 꿈이에요. 아 이렇게 한번 또 던져주시네. 아 우리 저 청취자분들 좀 저 궁금해하고 계신데 뮬러 특검이 지금 뭘 도대체 조사하는 건지. 아 러시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러시아 게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대선 기간 중에 이제 러시아 측에서 이제 정부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캠프에 이제 연락을 하고 접촉을 해갖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하는데 일종의 도와줬다. 간접적인 도움을 줬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캠프가 그거를 알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를 알고 그러니까는 일종의 뭐 하라는 뭐 뭐랄까요 그 뭐 얘기는 아니,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도 어쨌든 뭐 그 알고 있었다. 네, 뭐 요게 네. 이제 사실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뮬러 특검이 다음 주에 네. 맞습니까? 네, 다음 주쯤에. 네, 뭐 좀 그럼 일단은 흘러나온 소문인 거고요. 이제 좀 두고 봐야죠. 야, 근데 나올지. 미국도 특검 진짜 좀 오래 한다, 그죠? 특검 왜 오래 네? 해요, 미국은? 네, 진짜 오래 하네. 임기 내내 특검. 그러면 트럼프가 자다가도 뭐 이런 기사 나오면 벌떡벌떡 일어날 거 아니야. 성가시지, 사실. 굉장히 성가시지.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북한과 미국의 이제 다음 주 협상을 우리 김준 박사님 현지에서 또 보게 되시고 그럼 이제 남북 경협은 협상 테이블에 이제 올라온 거고 뭐 미국은 약간 관심 갖는 거고 북한은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거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미국은 뭐 돈 쓸 생각은 안 할 거예요. 돈 쓸 생각은 없고 네. 한국 시켜서 돈 네. 쓰게 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슈가 요거 말고 또 있죠? 또 우버 얘기 하나 갖고 오셨던데. 아, 우버가 네. 아마존. 아마존. 네. 네. 그 뉴욕 그러니까 아마존이 요번에 이제 헤드쿼터 이제 제2 본사를 세운다고 해 갖고 지난 11월에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가 꼽혔죠. 예. 예, 다들 잘 아시겠지만 뉴욕하고 그리고 예.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이제 버지니아에 예. 내셔널 랜딩이라고. 내셔널 랜딩이라고 해서 전 처음에 이게 어디지 도대체. 어디에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셔널 랜딩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봤더니 내셔널 랜딩이란 곳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예. 레이건 내셔널 에어포트라고 있어요. 예. 그 예. 가까운데 시내. 예. 그 딱 건너편에 크리스탈 시티라고 있어요. 있어요. 알링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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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크리스탈 시티하고 위쪽에 있는 펜타곤 시티하고 그리고 약간 아래쪽에 포토막 야다 고기를 합쳐갖고 내셔널 랜딩으로 이름을 붙여서 새로 만들겠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어떤지 이상하다 없더니 못 들어봤는데 했는데 하여튼 그거였고 그리고 이제 뉴욕은 이제 퀸스 지역에 예. 롱아일랜드 시티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세우겠다. 그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사는데죠. 퀸스가. 플러싱 예. 이쪽에 플러싱. 되게 많이 예. 사시죠. 네. 근데 뉴욕에서 막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막 반대하고 뭐 아마존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 그러고 그래서 한참 뭐 히어링까지 청문회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다가 이게 사실은 아마존이 들어오려면은 아마존 이제 세금 감면 특혜 이 법안이 있는데 그게 뉴욕 주 의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네. 아마존이 뭐 그냥 들어가지는 않죠. 뭔가 받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아마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여겼는지 얼마 전에 이제 아마존에서 자기네 뉴욕에다가 안 세우겠다 철수를 했죠. 근데 뉴욕에서는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꾸로는 우리는 유치하려고 그렇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대부분 네. 사실 유치하려고 했죠. 그렇지. 그래서 이 아마존이 이제 제2 헤드쿼터 하겠다 했을 때 네. 119개 도시가 났을 거예요. 우리 오라고? 네, 입찰을. 네. 그래서 119대 1이라고 이렇게 이게 입찰 올림픽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미국만 아니라 막 토론토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아마존 들어오면은 지금 이제 계획은 한 2만 5천 개 잡을 약간 일거리 일자리를 창출을 할 거다. 그렇겠지. 그리고 뭐 한 얼마더라 뭐 55조인가 뭐 하여튼 뭐 이 정도 굉장히 많은 돈이 이제 뭐 투자가 될 거다 그랬기 때문에 다들 덤볐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미국 참 재밌는 곳이고 역시 커뮤니티의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고 이제는 기업들이 이제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자기들 예. 이제 뭐 기업을 만들고 런칭을 할 때 그 동네 커뮤니티하고의 어떤 상생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특히 IT라든지 이런 하이테크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 어떤 그 개파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좀 변화가 좀 있고 이걸 어떻게 민주당이 수습해서 대선을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질문하신 왜 반대를 했느냐. 네, 궁금해요. 일단은 아마존에 주는 혜택이 너무 크다라는 게 하나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들어오면은 약 30억 달러든가 3조 원, 3조 3, 30억 달러면 3조 예, 맞아요. 예, 3조 예. 원, 3조 원 정도의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걸 원했다는 거죠? 예, 원했죠. 입찰이니까. 다들 입찰을 다 했으니까 예. 그 뭐 예.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거 너무 많다. 근데 이 주장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블룸버그 전 시장. 블룸버그 전 시장도 지금 대선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민주당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민주당 가입을 했고 예. 그래서 민주당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우리도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 아. 그러니까 이 맨하탄, 그러니까 뉴욕 시티를 보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네. 보로라고 해서 맨하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맨하탄이 있고 뉴욕 시티에는 그 다음에 브롱스가 있고 맨하탄이 있고 브롱스가 있고 퀸스가 있고 스테튼 아일랜드가 있고 스테튼 아일랜드 그 밑쪽에 브루클린이 있고. 네, 우리는 보통 맨하탄만 딱 생각을 하는데 뉴욕 시티 하면은 브루클린이라든지 브롱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좀 못 살았어요. 스테튼 아일랜드 거기 완전히 잘 사는 데고. 근데 이 브루클린이 굉장히 발전을 해갖고 맞아요.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네. 좋아졌어요. 네, 젊은 사람들이 엄청 돈 잘 버는 젊은 사람이 네, 맞아요. 가는 거지. 맨하탄 너무 비싸고 좀 가다 보니까 브루클린에서 뭐 또 여러 가지 샵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그리고서는 브롱스가 또 되게 좋아졌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브롱스는 완전히 우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랬지? 그 뉴욕시티 지하철 이렇게 타고 가면은 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옛날엔 거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제가 막 거기 자주 다녔어요. 아 진짜요? 다녔어요. 아 브루클린이 좋아졌어요? 브루클린은 굉장히 좋아지고 정말 잘 살아요. 네. 이제 네. 예전에 그 80년대 영화 중에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아 어마어마한 아,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예, 있었어요. 예. 좀 약간 좀 후진 동네 아니었습니까 거기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노동자들 사는 동네였지. 예,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옛날에도 뭐 주위시들 사는 일부는 좋은 데가 있긴 있었는데 대체로 다 그랬지. 네. 근데 브롱스까지 좋아졌는데 이 집값이 오른 걸 보면은 이 퀸스 쪽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올랐어요. 아 우리 한국 분들 많이 사는 데인데. 한국 분들 많이 살죠. 예. 제가 하나 그 이상한 거는 퀸스에 이제 뉴욕 매트가 퀸스가 연고지거든요. 그렇지. 근데 한국 분들은 다 양키스 팬이에요. 브롱스예요, 그건 브롱스예요. 트럼프는 트럼프는 사실 퀸스에서 자랐다고. 또 야구에. 어떻게 모든 얘기가 다 야구로 갑니까? 기승전 야구. 네? 아, 정말. 근데 그래서 약간 퀸스가 조금 덜 네. 집값이 올랐는데 네. 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는 우리 동네에 막 이런 큰 기업 들어온다 그러면 야 우리 기업 동네 그치. 좋아진다 막 네.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냐 집을 가진 사람들이죠. 뭐 그렇죠. 네. 뉴욕 시티의 그 집을 가진 사람들 자가주택 소유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아, 다 임대주구나. 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전역 미국의 평균이 한 63% 되면은 네. 뉴욕 시티 전역은 한 31%. 그만큼 비싸지. 비싸고 네.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집값이 올라가봤자 자기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밀려나니까 임대료만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요인이 됐던 거고 그걸 이제 조직을 해갖고서는 이제 막 나섰던 사람 중에 지금 굉장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여성이 있죠. 알렉산드레 오카시오 코르테즈라고 29살, 30살 최연소 연방 하원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긴 곳이 원래 이제 브롱스 출신이고 예. 브롱스 일부하고 퀸스 일부를 이렇게 아우르는 이제 14번 디스트릭트거든요, 뉴욕시티에. 예. 예. 거기서 상당히 명망이 있고 꽤 뭐랄까 이제 경력이 있는 민주당 네. 의원을 경선에서 이기고 올라와서 된 거예요. 아, 공화예요? 아니요. 민주당 내부에서 대비 경선에서 조 크롤리라고 나름 한 3선인가 4선인가 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원내대표 될 거다 막 이런 네.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기고 올라와 갖고서는 최연소 연방 하원 의원이 된 거죠. 예. 경험도 없어요. 2016년에 버니 샌더스 캠프에서 일한 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딱 나잖아요. 굉장히 젊고 샌더스 좋다고 막 그러고 거기서 캠프에서 일하고 그리고 요번에 나와서 된 거예요. 아주 젊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민주당이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생각. 그러니까 공화당에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와갖고서 완전히 색깔이 달라지고 티파티가 들어가고 굉장히 좀 극우 보수처럼 가는 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민주당은 또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코르테즈가 인기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약간 비주류고 좀 무시당하는 것도 있고 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이도 그렇고 예. 근데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워낙에 이제 또 미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그 출마를 하고 막 이랬을 때 상대편에서는 이제 막 놀리고 약간 디스하는 그런 목적으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막 춤추는 거 뭐 이런 건데 그 역공을 당했구나. 예,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막 이렇게 막 오 뭐야 이거 막 사람들이 봐갖고. 아니 이제 뉴요커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새로운 뭔가를 찾으려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게 네. 더 강하지. 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라이징 스타처럼 됐는데 어쨌든 지금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많은 하이텍 기업들이 이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뉴욕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다른 이제 도시들은 그렇다고 해갖고
아 그럼 우리한테 오세요 막 이렇게 나서지는 또 않고 아마존이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럼 어디를 다시 설치를 할지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사실 아마존을 굉장히 욕을 하고 있는 다른 기업, 다른 도시들도 왜냐하면 이게 거의 사기다. 119개 도시가 입찰 했다 했잖아요. 그렇지. 그냥 입찰할 때 그냥 내는 게 아니잖아요. 서류 엄청나게 만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여기 우리 도시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구성이 되어 있고 아~ 뭐. 아~ 너무나 많은 인포메이션을 다 준 거예요 거기다가. 아~ 아마존이 사실 이거 던져놓고 아~ 사기친 거다라는 얘기까지 아~ 나올 정도로. 베조스 요즘에 좀 그런데. 베조스 네. 요새 말이 네. 많죠. 말이 많지. 말이 많죠. 네. 네. 그것도 아~ 또 트럼프랑 또 연관이 또 있는 그러니까. 베조스도요. 네. 회사가 크니까 별걸 다 이용해 먹을 수도 있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사기쳤다고 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새로운 트렌드가 이제 생기는구나. 이제 기업들이 뭐 자기네 뭐 헤드쿼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럴 때 이제 단순히 예전에는 얼마나 인건비가 있는가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걸 봤잖아요. 그 도시 네. 뭐 부지를 얼마나 맡아야 되는가. 근데 요새 특히 이제 이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인건비보다도 그 동네가 얼마나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 프렌들리한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요새는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뭐 뉴욕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뉴욕 말고도 이제 마지막에 막 경쟁했던 도시다라고 알려진 게 뭐 필라델피아라든지 어스틴, 텍사스. 굉장히 재밌는 도시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텍사스 하면 막 카우보이 모자 쓰고 뭐 부츠 신고 히히호 막 이런 오스틴이 건데. 오스틴이 10대 도시 안에 들어요. 오스틴은 완전 분위기가 다르죠. 미국 10대 도시 안에.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은 그냥 이제 인건비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밀레니얼들 특히 젊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인력적으로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끌릴 만한 곳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는 뭐 문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는 수준도 괜찮고 그리고 이런 보스턴 같은 데도 보스턴 괜찮잖아. 괜찮, 보스턴. 예, 보스턴 같은 데 아 너무 잘난 척해 갖고 그냥 거기 형제 사람들. 보스턴. 너무 잘난 척해. 예. 그래서 그 요새는 이제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뭐랄까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 레이보 이런 사람들이 갈만한 끌릴만한 곳 매력적인 도시를 찾아서 떠난다. 그래서 책 중에도 우리 책과 함께 했을 때 도시의 승리라고 그 홍춘욱 박사 그런 얘기 했잖아. 뭐 예를 들어 여의도에서 잡을 잃었다. 그 여의도에서 다시 그 잡을 가질 가능성이 많은데 저 지방소도시에서 잡을 잃었으면 그 사람은 영영 직업을 다시 잡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여기서 계속 이렇게 커뮤니티 그쵸. 말씀하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특히 또 화이트 컬러들은 이렇게 모여 사는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네. 정보도 교통이 되고 교류가 되고 어쨌든 지나치면서 저 밥이라도 같이 한 번씩 먹고 뭐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좀 나쁘게 말하면 자기 수준이랑 비슷하다는 사람끼리 모여 살고 싶은 거죠. 네, 좀 그렇게 화이트가 더 심해요, 그게? 화이트가 좀 더 심하죠. 블루 컬러들은 사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좀 나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더 크고, 예, 화이트 컬러들은 이제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일종의 자기들의 커뮤니티를 뭐 특성 있고 개성 있는 커뮤니티를 마련해서 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사실 요새 그런 거의 주제에 약간 꽂혀갖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네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스카이캐슬 그렇죠. 근데 그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도 있지만 집을 가졌느냐 집을 소유했느냐 그 집을 이 동네에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집을 안 가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대하는 게 별로 없죠. 근데 월세를 살고 있고 이제 미국이야 뭐 전세가 없으니까 그럼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쫓겨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반대 많이 했다. 아, 김 박사님이 또 뉴욕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뉴욕 가고 건네. 싶으세요? 아, 뉴욕 가고 싶네. 뭐 뉴욕에서 또 방송 한번 하시게요? 한 가지 더 이제 뭐 소식을 전해드리면 그 다음 타겟은 아마도 우버가 될 것이다. 우버? 예. 타겟? 그러니까 우버가 여기 뭐 들어오고 이게 아니고 지금 미국, 그러니까 뉴욕이 작년 8월인가에 그 우버를 비롯한 이제 이런 이후에 이제 택시 서비스 있잖아요. 네, 호출 서비스. 네, 호출 서비스를 더 이상 라이센스를 주지 않는 그걸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우버가 지금 뉴욕뿐만이 아니고 런던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그렇더라고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류의 어떤 새로운 뭐 IT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스마트 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굉장히 막 돌풍을 일으켰는데 뭔가 좀 더 정착해갖고 커뮤니티에 들어가려면은 도시와의 어떤 상생, 도시와의 그런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거기다가 뉴욕시가 이 면허를 더 안 주는 것과 더불어서 작년에 동시에 이 우버 등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한테는 시간당 $17 22전을 줘라. 최저임금으로. 네. 이게 최선성이 맞냐 이거야. 17달러면 그렇죠. 얼마야. 한 시간에 2만 원씩 줘야 되는데, 2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기업이 도시를 선택할 때, 도시에 어디 들어갈 때 이제 선택 기준이 뭐 얼마 돈을 더 주느냐, 세금 혜택 얼마 더 주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선택 기준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네요. 네. 그 얘기는 따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요즘 꽂혀 있으시다니까. 주중 시간에 한번 모셔서. 네. 네. 자, 우리 김준 박사님 베트남 잘 다녀오시고요. 네. 네. 저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죠. 뭐. 네, 손가락 빨 순 없지. 우리도 대안을 찾아야지. 네. 다다음 주에 우리 김준 네. 박사님 네. 또 담당원 목요일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네.